네, 오늘은 Naive Bayes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Naive Bayes는 우리 그 베이지안 그쪽 분야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뭔가 이제 많은 알고리즘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베이지 정리를 적용해서 그 확률적 분류 알고리즘으로 이제 Naive Bayes 분류기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특성들이 독립이다라는 걸 가정을 해요. 이게 이제 Naive 가정이라 하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이 확률을 이용한 어떤 분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그 특성들, 그 피처에 따라서 분류기가 이제 크게 세 개로 존재를 하는데요.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그 다음에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즈, 그 다음에 폴리 그 다항 나이브 베이즈, 이렇게 세 개의 분류기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의 그 확률 모델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나이브 베이즈는요, 그 확률 모델 중에서도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먼저 이제 n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 x가 있다고 치면요, 그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현재 여기 x1부터 n개까지 있죠. 그 n개의 입력에 따라 ck, k개의 가능한 확률적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k개만큼의 가능한 확률적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정리된 상황에서 이 식에다가 그 베이즈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PCKX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자로는 PCK, PX, CK로, 그리고 이제 분모로는 PX를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타낸 거에 대해서 여기를 다시 자세히 보면은, 실제 분자만 출력값에 영향을 받아요. 분모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수로 취급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수화로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요. 체인 룰로 풀으면은 이런 식의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가 가정을 하는데, 무슨 가정을 하냐면 그 모든 특성이 독립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각각의 피처들이 독립이다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체인룰에 따른 식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된 결과, 뭐 PCK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프로덕트 파이로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그 확률값을 우리가 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제 나온 값들이 이제 있는데, 그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여기에다 뭘 찾냐면 argmax를 찾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값에 그 max 값을 취하는, 그러면 그걸 찾아서 그거를 클래스, 그 해당하는 클래스라고 우리가 지정을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확률적 모델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런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우리가 한번 직접 코드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필요한 부분들 임포트를 좀 먼저 해볼게요. numpy부터 해서 pandas 그리고 scikit-learn 나이브 베이즈, 여기에 모듈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류기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르누이 그 다음에 멀티노미얼 다항, 네, 이렇게 세개다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사용할 건데요. 기존에 다뤘던 데이터셋과 달리 우리 나이브 베이즈에서 좀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좀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불러서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산림 토양 관련된, 그리고 둘다 패치죠. 데이터 양이 좀 되는, 이거는 뉴스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우리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스플릿, 그리고 프리프로세싱도 가져와야죠. 프리프로세싱,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만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터,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피처 익스트랙션의 텍스트 부분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feature extraction 텍스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텍스트에 대해서 vectorization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ount vectorizer, 그 다음에 해싱 값으로 취하는 해싱 vectorizer, 그 다음에 tf, idf 값으로 하는 vectorizer 이렇게 세 개를 import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다양하게 쓰는데 matrix를 그냥 import를 해주고요. 자, 실행. 자, 그리고 우리가 naive Bayes 분류기의 그 확률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서요. 근데 발생 확률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특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prior로 해서 뭐 0.45, 0.3, 0.15, 0.1. 이게 이제 p의 ck 부분이 되겠죠. prior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 likelihood로 likelihood는 2차원으로 0.3, 0.3, 뭐 0.4. 그리고 0.7, 0.2, 0.1, 0.15, 0.5, 0.35, 그다음 0.6, 0.2, 0.2. 자,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문 돌면서 지금 현재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or access in zip로 prior과 우리가 likely hood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result, 현재 result는 1로 1.0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그 XS에 대한 값들을, 그러니까 이제 likelihood 각각을 여기에 result를 곱한 값을 result에, X를 곱한 값을 result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result에 C 값을 곱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돌 때마다 IDX 인덱스를 1 증가시켜주고, 네, 그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인덱스 번째 클래스의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게 result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웁스. 네. 지금 현재 왜 이게 들어갔죠?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네, 됐습니다. 보면은 그 인덱스만큼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그러면 각 프라이얼에 대해서 그 프라이얼에 대한 어떤 가능성 계산을 이렇게 합한 결과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그 심플하게 이제 확률 모델을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구현이 된 겁니다. 각각의 확률 값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피처로 사용하는 게 우리 세 개의 값들 있잖아요. 각각의 피처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클래스로 사용하는 게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이어에 있는 프라이어의 네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식의 특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특성들에 따라서 가능성이 몇이 되는지가 계산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심플하게 돌려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작하는 그 원리를 실제 그 산림 토양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볼 텐데 그러려면 이 토양 데이터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산림 지역 토양의 특징이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토양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링크를 쫓아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정보를 보고, 아이고, 커브 타입, 패치 한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커브 타입에 디스크립션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다운로드를 하고 패치로 시작하니까 용량이 커서 그 외부에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커브 타입. 네, 와, 다운로드가 오래 걸리네요. 네, 데이터의 수가 제가 알기로 한 60만 개였나? 60만 개좀안 되던가
하여튼 데이터가 좀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한 58만 개였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그 데이터가 아마 그 미국에 있는 그 포레스트에 30 바이 30일 거야. 아마 30 바이 30 단위로 거기에 대한 토양을 분석을 한. 그래서 이 토양이 어떠한 종류에 속하는지, 그러면 그거에 각각의 클래스가 있겠죠. 그 토양을 아마 클래스 7개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이 그 7개의 그 클래스로 구분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필요한 그 피처들, 그 차원이 여기 나왔네요, 이제. 봅시다. 네, 그죠. 클래스가 7개. 7개로 토양을 나누고 샘플 수가 58만 개네. 58만 개. 굉장히 많은 수죠. 58만 개의 디멘셔널리티가 54예요. 피처도 굉장히 많죠. 네, 이 분류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런 데이터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데이터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찍어 보고요.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씌워서 좀 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컬럼 정보도 줄게요. 아, 피처가 없나요? 아, 피처가 없네요.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커브 타입의 타겟 정보를 보겠습니다. 타겟은 뭐 7개 클래스로 나눠진 그런 데이터들이 쭉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커브 타입의 X 데이터가 좀 크니까 이렇게 좀 할게요. Y 네, 이렇게 일단 좀 이름을 바꿔서 넣어주고요. 커브 타입의 X의 트레인, 커브 타입의 X의 테스트, 커브 타입의 Y의 트레인, 타입의 Y의 테스트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서 커브 타입의 X 그리고 커브 타입의 Y 테스트 사이즈는 0.2 네, 추가를 하고요.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네요. 네, 스플릿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됐는지 우리 전체 조회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많으니까 간단히만 일단 한번 볼게요. 전체 데이터 크기. 쉐입 정보를 출력을 하고요. 학습 데이터 크기. X의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 크기. 자, 쉐입을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나왔네요. 전체 학습 평가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데이터가 꽤 많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전처리 우리 한번 거치는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전처리가 좀 필요로 하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는 커브 타입 X죠. 자, 디스크라이브 해보면, 보면은, 네. 뭔진 모르지만, 피처들에 대해서, 정보를 봤고요. 여기에다가,
그 트레인 된 내용도 한번 보고요. 트레인 DF 이렇게 이름 지어볼게요. 여기에는 커브 타입에 우리가 구분을 해줬잖아요. X 트레인으로. 네,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크니까. 네, 몇 개로 했냐면 464809개. 테스트는 얼마나 됐을까요? 테스트는 116203. 네, 테스트도 양이 꽤 되죠. 전체 양이 좀 많으니까. 그래도 양이 좀 많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스케일러, 여기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동작을 시키고요. 그리고 코브 타입의 X 트레인의 스케일, 스케일러의 fit 트랜스폼 한번 거치고요. 트랜스폼. 네, 그런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X 트레인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브 타입의 X의 테스트. 네, 그 다음에는 테스트는 그 트랜스폼만 해야 되죠. 이게 테스트.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처리를 지금 거친 거에 대해서 전처리 후에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데이터 그냥 보긴 불편하니까 우리 데이터 프레임으로 타입의 X에, 복사가 왔죠? 네. 여기에다가 train df describe 한번 보면, 네, 됐습니다. 보면은 스케일이 잘 돼서 지금 뭐 이렇게 분포가 좀 컸는데 조금 이렇게 스케일이 조정이 됐죠? 네. 본 김에 테스트도 한번 볼까요? 테스트. 네,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조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준비는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사용할 그 뉴스 그룹 데이터,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요. 일단 데이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 토양 해놨고, 그 다음에 뉴스 그룹은요, 그 뉴스 기사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를 해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는 딱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이 기존에 우리 그냥 하던 스케일링만 하는 이런 정도의 전처리로 안 되고, 텍스트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뉴스 그룹 데이터, fetch 20 뉴스 그룹. 자, 여기에 대해서 뉴스 그룹, 여기에 디스크립션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부터 하겠죠? 14메가. 14메가 꽤 되는데. 이거는 뉴스 그룹을 금방 떴네요. 어이구, 설명이 많네요. 자, 클래스 수는 20개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기사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분류할 수 있게 정답으로 할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게 20개. 그리고 전체 뉴스 기사 아티클은 18,846개나 되죠. 네, 꽤 많은. 그다음에 얘는 여기 희한한 게 있죠. 디멘셔널리티가 어떻게 되죠? 디멘셔널리티가 1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처 특성이 텍스트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기사에 그 기사가 어떤 클래스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그 디멘전이 없고 차원이 없고 하나만 텍스트 형태로 있는 거죠. 물론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타겟 네임으로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뭐 윈도우즈, 맥, IBM, 뭐 컴퓨터 쪽 분야, 그다음에 뭐 스포츠, 오토, 모터사이클 뭐 이렇게 있네요. 매드, 사이 이거는 그 과학 쪽, 사이언스 쪽, 그 다음에 토크, 폴리틱스,
뭐 이런 거. 자, 뭐 이런 데이터, 이걸 분류를 잘 하는지 기사의 성격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걸 만들어 봐야겠죠. 설명 긴데 어쨌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라이브 베이즈를 위한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뉴스 그룹의 데이터 출력하는데 꽤 많아서 아유 그냥 다 출력해도 되나? 되네요. 자, 지금 보면은 그 기사 안에 물론 누가 썼는지 이메일과 기자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제목에 해당하는 그다음 오거나이제이션 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그 계획 문자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잘 보시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알겠죠? From이 앞에 있어서 누가 썼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텍스트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텍스트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차원이 숨어져 있네요. 그죠? From도 있고 지금 서브젝트도 있고 오거나이제이션도 있고 지금 이름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네. 이거는 일일이 아마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데이터에 대해서 타겟 네임 한번 살펴볼게요. 총 20개였나요? 네, 20개로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학습 평가 데이터 분류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그 뉴스 그룹에 대해서 train fetch 20 뉴스 그룹스 여기에 서브셋으로 train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뉴스 그룹 테스트 용도로 fetch 뉴스 그룹에서 서브셋 테스트라고 이렇게 받아오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fetch에서 가져왔죠. 사실은 fetch를 다운로드를 한번 하면요, 그한번한걸 가지고 그냥 분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자체 시간은 소비되지 않는다는 점. 한번 다운로드하면은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train만 따로 받았으니까 train만 xy로 구분을 해서 뉴스 그룹에 우리 트레인 이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와 뉴스 그룹의 트레인의 타겟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만 또 따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Y로 구분한 테스트를 뉴스 그룹의 테스트의 데이터 그리고 뉴스 그룹의 테스트의 타겟 이렇게 분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나눴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벡터라이제이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텍스트 데이터는요, 그냥 단순히 머신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비정형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는요, 뭔가 이 벡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입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입력으로. 그래서 그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어떤 전처리,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처리 과정이 필요로 해요. 그럼 사이키넌에서는 이 전처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벡터라이저 세 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카운트, 그 다음 TF-IDF, 자주 쓰이는 TF-IDF가 있고 대표적으로 해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카운터 벡터라이저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벡터라이저로 볼수 있습니다. 카운트 벡터라이저. 이거는 그냥 개수를 세는 거예요. 단어의 수를 세는 거죠. 자, 단어의 수를 세서 그 벡터라이저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실수 벡터로, 텍스트 데이터를 실수 벡터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카운트 값을 각각 세줘야겠죠? 여기에 카운트 벡터라이저에다가 fit, transform을 해줍니다. 전체 x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fit, 거기에다 보고, 그 다음에 transform, 변환을 시켜준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x 트레인 카운트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테스트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운트 벡터라이저에서 transform만 하면 되죠. 테스트니까. 어떤 전철인지 아시겠죠? 이 사이킨런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의 어떤 그 API 구성을 할때 일관성 있게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로 뭐 벡터라이저 텍스트 데이터에서 한다 해도 fit transform 이 과정은 똑같은 메소드로 호출하는 거죠. 네, 그게 큰 장점이. 아이고, 설명하다가 오타가 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를요, 우리 스파스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Train count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스파르스 매트릭스 형태긴 한데 그래도 개수가 좀 되네요. 자, 그리고 반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X 트레인의 카운트를 0에 대해서만 첫 번째 것만 아이고 다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개수가 많은데 0에 대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V 쭈루루루 네 0이라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의미가 여기가 카운트 개수죠. 지금 현재 카운트 개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서에 해당하는 어떤 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의 개수들이 쭈루룩 등장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싱 벡터라이저는요, 각 단어를요, 해시 값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렇게 어떤 그 카운트를 세게 하는 어떤 그 아이디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시 값으로. 근데 이제 해시니까 미리 정해진 크기의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해시 그 개념 아신다면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해시 벡터라이저. 그래서 해싱 벡터라이저를 넣어주고요. 피처의 수를 제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크기의 벡터를 갖게 만드는 거죠. 한천 개만 할게요. 천 개. 자, 그 다음에 X-Train 해시로 이름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해시 벡터라이저에서 fit transform X-Train 그 다음에 X-Test 해시 해가지고 해시의 벡터라이저 여기에 transform X-Test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네, 돌려놓고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스파르스 매트릭스 형태의 타입을 가지겠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 numpy에 우리 플롯 64로 그 스파르스 매트릭스 표현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는 X-Train 그 해시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0번째죠? 0번째 한번 볼게요. 네, 0번째 보면은 네, 이렇게 해시 값 형태로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벡터라이저 중에 TF-IDF. TF-IDF 개념은요, 우리 그 정보 검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문서에서 나온 단어의 빈도, 이게 이제 term frequency라고 합니다. TF가 term frequency를 줄여서 쓴 거예요. term frequency. 그 다음에 여기에 역 문서 빈도가 있습니다. 그 문서 자체의 빈도에 invers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해서 TF 곱하기 IDF라 해서 TF-ID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각 빈도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로그 스케일링을 한 후에 사용을 해요. 보면은 그 TF 계산에 대해서 그 T가 Term, D가 Document죠. 그각 Document의 TF, Term Frequency를 계산하는데 그거를 로그 스케일링을 좀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IDF를 구성을 해줘야겠죠. IDF는 우리 Document 전체 더큐먼트에서 t 지금 현재 그 텀이 얼만큼 있는지를 근데 계산을 보면은 그 인버스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버스 형태로 취하는 걸알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TF라는 값과 IDF라는 값을 곱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인버스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너무 빈번하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만 이렇게 TF가 높다고 해서 막그그 높게 그냥 프리퀀시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빈번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TF, IDF에 대해서 벡터라이저 TF, IDF 벡터라이저를 생성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X트레인의 TF, IDF 여기에 벡터라이저 fit transform x-train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x-test에 tf idf 여기에 벡터라이저에 transform x-test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x-train tf idf 이것도 이제 스파르스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X-Train TF-IDF의 0번째 문서만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값들이 다 그 TF에 IDF를 곱한 그런 계산 값이겠죠. 그럼 이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라이제이션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시안 한번 보면은 가우시안이 이제 입력 특성이 가우시안 그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동작하는 나이브 베이즈인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우시안 MB 모델 fit 데이터는 준비가 다 돼 있죠. x train scale 지금 현재 우리 그 토양 데이터를 먼저 해볼게요. 커브 타입의 y train 네,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요. 자, fit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predict의 커브 타입의 x train scale 전처리한 결과로 네, 그리고 여기에 accuracy를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accuracy matrix의 accuracy score 커브 타입의 y train 그 다음 predict 자 이렇게 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정확도만 보면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정확도 높이는 거는 뭐 쉽게 높이잖아요. 그래서 F1이라는 우리 값을 또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F1 score 그래서 코브의 와인의 train predict average none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ccuracy 포맷 accuracy 돼서 넣고 그 다음에 F1 score F1 결과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토양에 대해서 0.088 그리고 F1은 0.04 부터 뭐 0.01, 0.33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네, 이거를 조금 바꿔서 지금 트레인이잖아요. 여기 옆에다 트레인을 좀 붙일게요. 트레인 트레인에 대한 값과 테스트 이거 복사를 해서 여기 테스트 네 테스트 결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대해서 accuracy랑 그 F1 스코어 값을 살펴봤고요. 한번 그 시각화로 표현을 해줘야죠. 아 근데 아까 import 안 한 것 같아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해줄게요. 그냥 네 from second run dataset에서 make blobs 이걸 좀 활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려주기 위해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메시 그리드 해줄 수 있는 함수를 좀 정의를 해주고요. xmin, xmax, xmin, xmax, ymin, ymax y, max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 x, y, y 똑같이 mp의 메쉬 그리드를 통해서 받아와야겠죠. 오렌지로 x, min, x, max h만큼 0.02만큼 그
다음에 y민 ymax h만큼 네 됐습니다. 리턴을 시켜줄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 안에다가 함수 하나만 더 정의할게요. 기존에 우리 사용하던 contours 여기 xx yy 주고 파라메터 그대로 받는 형태였죠. 값으로 프리딕트 해주고 프리딕트에 대한 결과를 C 언더바를 통해서 우리 사용해야 될 레이브 yi 레이브 네 이렇게 넣어주고 리쉐입 해줘야죠. 쉐입 해주는데 xx에 대한 쉐입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아웃을 실제 컨타워 f 출력된 결과를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주는 파함수 받아주고 리턴은 아웃으로 네 됐습니다. 함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x, y에 대해서 make blobs로 우리 샘플 수를 천 개만 blob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blob 만든 수만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요. 이 출력을 해볼게요. 컬러는 Y, 컬러 맵은 CM의 쿨 웜, S는 20,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K망, K 블랙으로 자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죠? 빨간색, 파랑색, 회색인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우시안 MB 그 다음 모델 fit 자 우리 XY에 대해서 Oops 가우시안 이퀄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각화로 나타내 볼게요. XXYY make 우리가 만든 함수로 mesh grid로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주고요. 됐고 plop call 펑션을 콜 해줍니다. 모델 xxyy 그 다음 파라메터 넣어주는데 컬러맵을 좀 넣어줄게. 컬러맵으로 cool warm으로 warm으로 해주고 알파 값을 0.8 항상 주던 대로 그 다음에 scaler 가져올게요. scaler 네 이거를 같이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보니까 지금 잘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로 나타내는 건데 지금 뭐 사실은 이렇게 블랍으로 생성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성을 해서 천 개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시각화로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make blob 그 천 개만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개 클래스로만 간단하게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토양에 대해서 돌려봐야 되는데 토양이 그 데이터의 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크래시 될 거야. 뭐 잠깐만 보여주면 여기에 우리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코브 타입 뭐 동작 그 우리 시각화 동작만 보여드리는 거고 그 가우시안이 이렇게 뜬다는 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너무 많은 데이터를 나타낼 경우에는 구분이 잘 안 돼서 이거를 아마 그 메시 그리드 해서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시간과 함께 뻗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걸리네요. 이거 하는 순간 우리 스타일 좀 바꾸고 올게요. 여기죠? 스타일을 바꾸고 여기에 C본의 화이트 그리드 네. 네, 스타일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할게요. 그림이 나왔죠? 지금 뭐 멋있긴 한데 지금 구분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많아서
네, 여기 보면 색깔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클래시피케이션을. 근데 그거를 시각화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띄우는 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개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가우시안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르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젼은요, 그 입력 특성 자체가 그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에 의해서 생성된 이진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분포에 대해 생성된 이진 값을 갖는다, 이런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돌리는 그런 나이브 베이즈예요.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베르누이. 네, X-train count. 자, 카운트가 뭔지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카운트에 대해서 먼저 해볼 거예요. 카운트에 대해서 카운트 해시 그 다음에 TF IDF 각각 다 해볼 건데, 카운트 먼저 프리딕트 어커러시 계산하고요. 어커러시 스코어 Y 트레인 프리딕트 결과, 그 다음에 매트릭에 우리 F1 스코어, 이게 Y트레인, 그 다음에 프리딕트 에버리지를 none으로. 자, 그 다음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트레인 어커러시, 그 다음에 트레인 F1 스코어. 출력. 네, 됐습니다. 높게 나오네요. 7, 8. 자, 테스트도 해볼게요. 네, 테스트는, 테스트는 조금 낮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해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이걸 좀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베르누이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트레인. 네, 카운트 대신에 이 부분을 해시로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X-train 해시로. 나머지는 네, 그대로 써도 되겠죠? 이 부분은 X-test 카운트 대신에 해시로. 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아, 여기 안 고쳤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일 중요한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 자, 해시로 그 벡터라이제이션 한 값을 사용하고 프리딕트 어커러시 F1 스코어. 아, 이 정도 나오네요. 아, 44, 46, 59, 74. 지금 카운트랑 비교해서 카운트는 이건 높게 나왔어요. 트레이닝은. 이것도 이 정도 나왔고 63. 해시는 좀안 좋게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TF IDF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복사를 해놓고 해시 대신에 TF IDF로 고쳐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해시 대신에 TF IDF, train TF IDF, test TF IDF. 자, 이렇게만 고치면 되겠죠? 자, 모델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네. 이게 TF IDF. 뭐, 적절히 나왔고,
이게 제일 낫나요? TF, IDF가 제일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시각화로. 이것도 메이크 블랍으로 좀 할게요. 양이 너무 많아서. 메이크 블랍으로 좀 간단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우리 어떤 식의 모습을 갖는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여기서 X, 네, S20,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블랙으로. 네, 됐습니다. 읍스, 오류가 X, XY. 아, 이걸 수행했는데? 아하, 여기 또 쉼표를 안 찍었네요. 버릇처럼 안 찍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잠시만요. 가우시안이 아니라 베르누이죠? 와이 이렇게 돌려볼게요.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 make mesh grid 여기 x 그다음에 1. 아, 또 쉼표 안 찍네요. 됐습니다. contours 모델 xxyy 컬러 맵을 PLT, SIM, COOL, WARM 이렇게 해주고 알파가 0.8. 아, 스케일러는 복사를 좀 할게요. 네, 출력 해볼게요. 네, 이 출력된 결과는 그 베르누이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아, 여기 좀 아쉽네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지금 현재 베르누이 결과로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뭐 샘플 1000개에 대해서만 시각적으로 나온 건데, 우리 가우시안에 비교해서, 가우시안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약간 비선형이 들어간 그 분포를 고려해서. 그런데, 베르누이는 이렇게 쫙쫙 했는데 여기가 좀잘안 됐네요. 그러니까 뭐 성능이 좀안 좋게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다항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 기존의 입력 특성이 다항 분포에서 생성된 빈도수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특성이 어떠한 분포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떠한 라이브 베이지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돼서 사용하는 것 살펴보고 있죠. 네, 그래서 다항 라이브 한번 다항 분포를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델, 멀티, 노미얼, 라이브 베이즈, 그 다음에 모델 핏 해서 X 트레인 카운트, Y 트레인. 네, 이렇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프리딕트 해줘야겠죠, 여기도. 모델 프리딕트 X 트레인 카운트 값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어크로시 계산을 해줘야죠. 어커러시 스코어 그 다음에 F1 스코어 Y 트레인 프리딕트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none 출력을 똑같이 해주는데 트레인에 대해서 어커러시로 했었나 할까? 포맷 ACC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레인 F1 스코어 해줘야죠. F1 자 실행을 해보면 어우 성능이 괜찮게 나왔어요. 네 이거 테스트 돼야죠.
92, 77, 크러쉬 이 정도.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운트인데.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카운트 대신에 TF, IDF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 대신에 TF, IDF. 아이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한번 돌려볼게요. TF, IDF에 대해서 멀티노미얼 값을 93. 그 다음에는 77. 위에 거랑 비교하면 비슷하네요. TF, IDF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시각화하기엔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우리 따로 메이크블랍 해서 어떤 특성이 보이는지만 한번 샘플로 볼게요. 1000개만. 이것도 복사를 좀 해볼게요. 왜 문제가 있지? 아, n samples. 네, 시각화 부분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부분 가져와서 한번 돌려보고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또. 한번 돌려보죠, 뭐. 이거부터 이걸 복사해오고, 네, 그리고 모델은 바꿔줘야죠. 모델은 우리 이게 당 멀티노미얼. 그 다음에 모델 fit x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Oops. 네. 네, 그 네거티브 밸류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고쳐 줄게요. 여기에다가 민맥스 스케일 하나만 추가를 해서 그냥 X를 놓고 X로 뺄게요. 자, 실행을 하고, 이거 없죠? 맨 위에다가 추가를 좀 해줄게요. 맨 위에, 여기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다시 실행. 네, 그 다음에 시각화 해주고, 잘안 되게. 랜덤이 또 하필 겹치게 됐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시 해볼게요. 이거 너무 안 좋다. 좋은 랜덤으로 주기를. 여전히 안 좋지만, 네, 폴리노미얼. 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각화 부분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항, 라이브 베이즈, 그 다음에, 우리 또 베르누이 라이브 베이즈, 가우시안 라이브 베이즈, 그리고 벡터라이저 개념도 지금 라이브 베이즈 하면서 카운트 해싱, TF-IDF 개념 배웠고요. 그리고 새로운 예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라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 함께 공부해봤습니다.